아, 표정이 일그러진 표정 거는 일그러지네. 태보하기 신라보네. 이게 화석이라는데 모르겠어. 나 화석 아닌가 봐. 와와 109가 뭔데? 파니팡도 모르겠고 아바타 스티커북도 모르겠고 놀토는 뭔데? 나때 이런 거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같아. 알면 화석 빙고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나 다음 세대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자면 한 1990년생, 90년생 아니면 뭐 91년, 92년생 뭐 이 정도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늙었다고 다 어린애들끼리 늘 지그들끼리 늙었다고 하고 있는 꼬라지가 가짜나 가지고 표정이 좀 일그러졌어요. 알면 화석 빙고. 새파랗게 어린 새끼들이 지그들끼리 늙었다고 끝나누고 있는 게 하도 가짜나 가지고. 그리고 헬로 팬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긴 알지. 매직키드 마술이도 알긴 아는데 내가 직접 본 세대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지. 나 때는 이것도 아니었어. OHP 프로젝트였어. 그래서 OHP 필름에 선생님이 그 마커펜으로 그려가지고 그 선생님 글씨 적은 거 그거 하나씩 바꿔가면서 칠판에 필기가 귀찮을 때. 이거는 OHP 프로젝트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실물 화상기라고 하는 거야. 여기 카메라 달려가지고 책 놔두면 책 확대시켜줘가지고 프로젝트에 뿌려주는 거. OHP 프로젝트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돼가지고 거울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코팅지 같은 데다가 마커 가지고 글 쓰면 그걸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거였어. 요즘에 이거 쓰는 거는 미친 거지 사실. 이거 쓰는 게 더 힘들걸? 실물 화상기가 요즘은 아예 그냥 노트북 쓰겠죠. 이것도 필요 없지. 이거 쓰고 있으면 정말로 새로운 기술에 물질 문명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거의. 요즘 젊은이들은 노트북이랑 뭔가 이런 거 쓴다는데 난 OHP 쓴다 이러면서. 아니면 정말로 귀찮거나 옛날에 자기가 OHP로 작성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개보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귀찮으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해. 92년생 그래 딱딱 이쯤 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긴 알지만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캣모어도 마찬가지고. 와와109는 진짜 모르겠다. 와와109가 뭔데.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착하니가 500이 아니었어. 착하니는 그냥 착하니고 100원이었어 500착하니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는 나뿐이지.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